학교 가는 길 앞에도 볼 수 있고 여름철 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의 이름은 개망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개망초라고 할까요? 망초 식물에 개를 더한 거라서 개망초인데, 망초에 대해서 알면 개망초도 알 수 있어요. 망초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였던 1899년에 최초로 철도를 만들었는데, 경인선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철로에 깔던 침목과 함께 초 종자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철로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서 꽃을 피우다가 1905년 의사늑약이 있었을 때쯤에는 철로를 따라 우리나라 전역으로 망초꽃이 많이 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뿌려둔 식물이다 라고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뿌리다 해서 망초라고 했었나 봐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 그러면 왜 개망초라고 할까? 선생님이 볼 때는 망초 꽃보다 개망초가 꽃이 훨씬 더 커요. 더 예쁘게 피니까 이런 나라가 망하는 이 시국에 예쁜 더 예쁜 꽃을 피우다니 해서 망초보다 난 더 못한 개망초다 라고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개망초. 그리고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 개망초의 또 다른 이름이 망국초라고 해요. 망할 망자에 나라 국자에 풀초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상통하죠. 18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로 건너온 풀이에요.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건너왔으니까 외풀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달걀프라이 있죠. 달걀프라이하고 닮아서 계란꽃이라고도 합니다. 개망초의 꽃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꽃은 보면 가운데 수수람술이 있고 테두리에 꽃잎이 있는데, 이 개망초는 여러 꽃들이 모여있는 머리 모양의 꽃차례를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테두리에 있는 흰색도 흰색 꽃잎 안에 수수람술이 다 있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부분도 꽃잎 하나하나에 수수람술이 다 달려있는 머리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꽃봉오리 하나에 꽃이 100송 이상이 모여있는 꽃이에요. 일반적으로 국화과의 식물들이 이렇게 머리 모양 꽃차례를 이루고 수많은 꽃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이 개망초도 그렇게 많은 꽃이 모여있네요. 자, 지금 개망초하고 닮은 식물로 봄망초도 있어요. 봄망초하고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봄망초는 지금 6월이라서 거의 보이진 않는데, 앞에 봄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3, 4월, 5월쯤에 보일 수 있는 식물이고요. 대신에 개망초는 한여름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봄망초는 키가 한 80cm 정도 자라고 개망초는 한 1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키가 훨씬 더 크게 자라는 개망초인데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주변에는 선생님 키보다 더 높게 자라는 개망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망초는 개망초보다 꽃잎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속이 비어있어서 꽃봉오리가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대요. 반면에 개망초는 속이 꽉 차있고 그리고 꽃잎도 봄망초보다는 적으니까 고개를 위로 든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꽃봉오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봄망초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 개망초는 해넘이 1년생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망초는 뿌리가 있으면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종자를 많이 남기진 않는데, 반면에 앞에 보이는 개망초는 꽃이 피고 그 해에 종자를 많이 만들어야지 다시 또 씨앗을 많이 퍼뜨리니까 종자를 많이 남긴다고 해요. 그리고 개망초나 봄망초 모두 꽃말은 화해라고 합니다. 왜 화해일까?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이 식물처럼 우리가 화해할 일이 많진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개망초가 있기 전에 망초가 있었죠. 망초는 7월쯤부터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개망초가 있는 곳 주변에 개망초보다 잎이 훨씬 많은데 꽃이 안 핀 식물이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망초일 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개망초라고 합니다. 여러 곤충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어떤 곤충들이 찾아왔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도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